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06% 상승하면서 2000.35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18% 오르면서 570.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변동폭이 오늘 적은 코스닥 시장이고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200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코스닥 시장이 570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이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0.06% 오르면서 1039원 70전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 중입니다. 0.3% 오르면서 14,556엔 선에서 위치했습니다. 장외 종합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44억, 기관이 141억 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오늘 191억 사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오늘 두 양대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장 초반에는 매도로 출발을 해서요. 매도 규모를 좀 늘리기도 했었는데요. 매수 전환으로 성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선물에서 모두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이버의 흐름이 강합니다. 네이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3.56% 오르면서 78만 4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째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들,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나스닥 기술주들과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동조화는 이제 제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에 더욱더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이벤트를 잘 활용한다면 더욱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 네이버 차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테크윈의 흐름도 강한 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32% 오르면서 59,100원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나 감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는 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보다는 반도체 장비 사업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테크인 3%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CJ E&M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동안 41%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51,2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에 진출을 하면서 이 게임 로열티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텐센트를 통해서 CJ E&M이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 내에서 현재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 디지털 마켓에서 CJ E&M이 주도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SM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47% 오르면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만에 5만 원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가 다음 달부터 앨범 활동을 재개하고 중국 활동도 재개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오늘 3.47%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5만 원대 회복하고 있는 SM까지 살펴봤습니다. 12시 시황이었습니다.